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음삼양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삼음삼양 뭐였죠? 음세계, 양세계. 음세계가 뭐였습니까? 소음, 걸음, 태음. 그렇죠? 자, 이름부터 하면은 걸음, 소음, 태음. 그 다음에 양세계, 삼양은 뭐였죠? 소양, 양명, 태양. 그렇죠? 걸소태, 소양태.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수태음 폐경. 12경맥의 이름이 다 이런 식인데, 어떤 식? 수경이냐, 족경이냐? 둘 중에 하나죠? 이건 뭐예요? 삼음삼양 중에, 육경 중에 누가 오르냐?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 경맥이 실제로 그 장부 중에 어느 장부에 속하나? 그렇죠? 이건 경맥이니까 경자는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모든 12정경 이름이 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이네 가지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맥의 효능, 이 경맥의 기능, 얘는 뭘 잘하지? 우리 엄마가 허리 아픈데, 우리 아빠 어깨 아픈데, 어느 경맥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 어디를 건드리는 게 제일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몇 번일까요? 퀴즈입니다. 자, 생각할 시간 3초.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2번이에요. 얘는 뭘 잘하지? 내 동생 맨날 배 아파가지고 허구한 날 배앓이 하는데, 얘는 허구한 날 설사하는데, 얘한테는 뭘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라고? 2번이에요. 삼음삼양.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아니, 4번이 아니고 1번. 자, 2번, 3번, 1번. 요 순서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여기, 삼음삼양. 이 삼음삼양 중에 어느 것이 이 경맥에서 역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했었냐면은, 12경맥의 그 명명을 어떻게 하는가, 이름 붙이는 거, 그거 했었죠.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타입들의 경맥이 몇 개씩 들어갑니까? 세 개씩 들어갔죠? 얘는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죠? 앞줄, 뒷줄, 가운데 줄. 이 얘기 했었죠? 자, 그럴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음일 경우에, 수음경이나 조음경처럼 음인 경우에 앞줄에 있으면 무슨 음이라고 그랬어요? 태음이라고 그랬죠? 뒷줄에 있으면 무슨 음이다? 걔는 소음이라고 그랬죠? 수소음, 적소음. 그렇죠? 가운데 줄에 있는 음은 어떤 음이다? 걸음이다 그랬죠? 제가 한 얘기 절대로 흘려들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 중에서 수양경이나 조양경 같은 양경인데, 앞줄에 있는 양경이면은 어떤 양이라고 했어요? 양명이라고 그랬죠. 뒷줄에 있는 양이면은 태양이고, 그렇죠? 수태양, 족태양, 태양이고, 가운데 줄에 양이 있으면 그 양은 어떤 양이다? 소양이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음과 양을 같이 말해볼게요. 앞줄에 있는 음과 양은 누구예요? 태음과 양명이죠. 앞줄에 있는 음과 양은 태음과 양명입니다. 뒷줄에 있는 음과 양은 소음과 태양이죠. 자, 헷갈리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뒷줄에 있는 음과 양은 소음과 뭐라고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 있는 음과 양은, 가운데 줄에 있는 음과 양은 어떤 음? 걸음. 그 다음에 양은
소양. 그렇죠? 앞줄에서는 태음과 양명, 뒷줄에서는 소음과 태양, 가운데 줄은 걸음과 소양. 그렇죠? 요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표리 관계. 기억하시나요? 표리 관계. 경락에서 표리 관계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사이,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시소라고 했죠? 시소. 시소가 뭐예요? 네가 올라가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올라가면 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시소죠? 그러면 누가 시소가 된다고? 세 가지 시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음과 세 가지 양이 뭘 갖고 있어? 시소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누구랑이 시소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금방 제가 얘기했어요. 자, 세 가지 시소. 뭐냐면 태음과 앞줄 시소, 태음과 누구? 양명이죠. 뒷줄에 있는 시소, 소음과 양은 태양이죠. 가운데 줄에 있는 시소는 걸음이랑 소양이죠. 요세 가지 시소. 너랑 나랑 시소. 너랑 나랑 시소. 너하고 나하고 시소. 이세 가지 시소가 있단 말이에요. 기능적인 시소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인체에서 어떤 기능에 관여하고 있냐? 얘네들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할까요? 태음하고 양명의 시소는 얘들은 뭘 하는 거냐면,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뭐그 사전 지식을 좀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십이지지. 여러분 천간이랑 지지 아시죠? 천간이랑 지지. 천간은 10개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님께. 지지는 12개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올해는 소띠해야. 그죠? 왜? 신축년이니까. 뒤에 있는 게 축, 얘가 지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12개 지지에다가 뭐를 배속시키냐면은 오행을 배속시키는데, 천간 10개나 아니면 지지 12개에다가 오행 배속을 시키는데, 이 배속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어떻게? 선천배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 후천배속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간에도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이 다 있고요. 지지에도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경락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상호삼양을 할때 우리가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지지의 후천배속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 천간은 몇개 있다고 했어요? 지금 10개 있다고 했죠. 지지는 몇개 있다고 했어요? 12개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간은 10개가 있고요. 지지는 12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삼음삼양 육경 얘는 천간이랑 관계가 있겠어요? 지지랑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지죠. 6 곱하기 2 하면 10이잖아요. 10개가 아니고 12개잖아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거 경맥 12개랑 누구랑 장부 몸 안에 있는 장부 제일 중요한 거 12개랑 1대1로 짝짓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장부 12개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5개는 10개의 장부는 실제로 있어. 사진 찍으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없는 장부 뭐죠? 심포하고 삼척. 이거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WHO가 이것 때문에 아주 그죠? 스트레스 받았잖아. 있지도 않은 걸왜 만들어가지고 한의학은 뭐 이런 식이야. 왜 이래? 이랬잖아요. 그죠? 왜 굳이 있지도 않는 장부를 하나씩 끼워가지고 그냥 실제로 있는 거 10개만 갖고 하지. 왜 12개로 만들었지?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12개로 만드는 이유는 뭐게? 이 삼음삼양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인데 왜 10개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12개를 갖고 해야 됐을까? 제가 간략하게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10개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나누기 1을 하면 5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2를 하는 이유는 수조로 나누는 거예요. 5가 되면 얘는 홀수죠. 대칭이 안 됩니다. 12를 가지고 하면 나누기 하면 6이잖아요. 6은 3과 3 대칭이 돼요. 짝수지요. 대칭이 됩니다. 대칭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너랑 나랑 시소 우리의 균형 경락에서 우리가 양방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치료 방법 이 치료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약물 치료냐 아니면 비약물 치료냐. 약물 치료는 보통 화학적 치료예요. 어떤 물질을 내가 입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먹은 그 약물들이 어떻게 내몸 안에서 막 화학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비약물 치료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외과적인 치료. 외과적인 치료라고 하는 게 뭐죠? 환자의 몸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물리적인 치료입니다. 물론 화학적 치료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약물 치료가 화학적 치료인 것을 위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비약물 치료는, 외과적인 치료는 물리적인 치료를 주로 합니다. 한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의학에서 하는 대표적인 외과적인 치료, 물리적인 치료, 뭐냐요? 경락에다가 침 놓는 거예요. 그죠? 침을 놓는데, 침 놓을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세 가지 시소 중에 어느 시소가 제일 불균형이 심하지? 요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시소가 있는데, 제일 심하게 깨진 게 1번인데 3번만 자꾸 건드리면 어떡해? 이 사람 안 나아요. 그죠? 제일 심각한 불균형을 찾아가지고 그걸 잡아주는 게 그게 한의사가 할 일이라고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대칭이 되지 않는 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잣대로 환자를 바라보면 이게 안 맞아요. 천간 10개는 오행과 육기 중에 오운과 육기 중에 뭐에 더 맞아요? 오운에 맞아요. 지지 열두개는 뭐에 맞아요? 육기에, 삼음 삼양에, 육경에 맞아요. 우리가 침을 가지고 인체를 건드릴 때는 뭐예요? 오행식 사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요? 육기, 육경을 가지고 봐요. 왜 그래요? 그래야 대칭이 돼가지고 뭐가 돼? 이 사람 불균형이 어디가 제일 심하지? 이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목화토금수 오행을 가지고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환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침치료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 학생들한테 저의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제가 뭘 요구하냐면 목화토금수 오행식 사고방식을 하지 말아라. 오행을 버려라. 내가 오행을 꺼내려고 할 때까지 절대로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뭘로 해? 머릿속에서 목화토금수를 지워버려요. 그럼 뭘 가지고 이걸 파악해야 돼요, 환자를? 삼음사명. 삼음사명 가지고. 요걸로 인체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적게 나요. 아셨죠? 자,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지에다가 어떻게 오행을 배속시키는가, 예, 요거를 갖다가 먼저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지의 후천 배속은 이렇게 됩니다. 좌측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이게 지지 12개. 그죠? 이 12개에다가 어떻게 오행을 후천배속시키냐면은
자, 요거 여러분 가로 6줄, 세로 6줄, 66에 36. 자, 36개의 글자를 외워주세요. 자,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분들도 있고 안 배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오행과 육경 요 중에 경락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육경이 중요해요. 삼운삼양 이게 중요합니다. 모카토검수도 물론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삼음삼양 중에 이 사람 어느 불균형이 제일 심각하지? 이거를 파악하고 나면 그때 나오는 게 오행이에요. 그전에는 오행을 절대 꺼내지 마세요.